그리고 이 안에 지금 보여도 있는 게 와. 이거 하나에 2천만 원 넘게 돼요. 그렇죠. 소비자 가격을 따지면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다요. 그럼요. 아, 음료.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해수어를 찍으러 왔어요. 또 우리 80만 유튜버 다흥님께서 여기서 찍자고 해서 왔는데 지금 뭐 공동묘지만 보이고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속은 건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싫어요. 네? 아, 제가 일단 왔는데요. 아까 그 사실 버려진 줄 알았어요. 여기 뭐 공동묘지 있고 이런 뭐 낡은 창고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다흥님한테 낚시당해가지고 약간 왕따 비슷하게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는데 이쪽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안에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쪽 안에 여기가 이제 산호를 예. 이제 번식을 하셔가지고 아. 분할이라고 해야 되나? 분할 해가지고 네. 전국으로다가 납품을 해주시는 그런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분식. 분식. 아, 그죠. 아. 분식집이네. 여기가 이제 모체들을 분식해가지고 축양하는 공간인데요. 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산호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 안에 지금 하나에 뭐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되는 그런 이제 산호들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에 거의 2천만원 이상 가까이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뭐 거의 뭐 2억, 3억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산호들이 있어요. 와, 요 산호. 얼른 보고 싶으시죠? 저도 얼른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찍으실 때 아니에요, 다왕님? 찍으세요? 아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 이게 대박입니다. 이건 니 모델이지? 애기들인가 봐요. 아, 이게 양식이 돼요? 네. 번식이 돼요. 식공원 애들인데? 얘도 니모예요? 그렇죠. 얘는 왜 이렇게 흑인인가?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크다. 그래서 얘네가 또 이대로만 키우면 또 아쉬워서 여기 안에다 산호나 말미제 이런 것도 섞어서 키우다 보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내부를 약간 인테리어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스타터. 그러네. 비싸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야? 네. 어른베리 종들이. 아, 모프라고 하죠? 그거를 다시 이제 알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품종으로 계속 만들어봤어요. 이름 아세요 혹시 이거 사장님? 얘네 이름 아세요? 플래티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가지 네. 뒤에 새우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저 얘 진짜 키우고 싶었거든요. 홍콩크랩. 홍콩크랩이요? 얘가 그 산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말미자 네. 산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게마다 붙이고 좀 흔들거든요. 누가요? 저 개요. 개가 어딨어요? 걔, 걔네? 네네. 아, 걔네요? 얘네가 진짜 키우기 예쁜 개거든요. 그래 내가 개다. 홍콩크랩이요? 이쪽은 이제 수입돼가지고 수입된 애들을 이렇게 이제 축양했다가 다시 또 저 수족관으로 나가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 족대도 있어요. 족대로 잡는 건가 봐. 들어볼게요. 저거 보세요. 엄청 귀한 개체고 700만 원이 넘는 그런 개체라고 합니다. 귀한 잔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안전하게 또 수족관으로 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잘 안 보여주네? 와.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옆에는 여기 이제 상어들이 있어요. 와. 상어들. 애들 추워가지고 이렇게 뭉쳐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쪽에 한편에도 여기에도 뭉쳐있어요, 상어들. 와, 귀엽다. 와. 와, 진짜 크다. 너무 귀엽네요. 저는 해수원 안 하지만, 아, 이렇게 니모들, 이런 데서 헤엄치는 거, 숨는 거 봐봐.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숨는 거 보니까 너무 이뻐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네. 안에 또 들어있네. 무슨 양송이 버섯 같아, 양송이 버섯. 이게 진짜 니모의 본능 모습이지. 아, 맞아. 이 장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와. 와, 이쪽 한켠에서는 그게 또 라이브락들이 사실 저는 해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라이브락들을 또 축양하시고 계시다고 해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깨가지고 그거를 항공으로 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그게 이제 다 금지가 돼가지고 맨메이드로 사람이 직접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박테리아 대항을 시켜가지고 수조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여기서 큐어링 중입니다. 이게 라이브 락이에요? 그렇죠. 박테리아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아. 네. 이제 수제네요, 수제. 네, 진짜하고 거의 똑같이 같은 성질의 것 가지고. 만져도 돼요? 네. 오. 이렇게 그 생긴 그 경산우도 이제 분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가지들이 뻗쳐 나오면서 커지는 거죠. 아, 네. 이런 애들도 이렇게 폴립들이 펄럭펄럭거리면서 얘들이 커지면 이 위에서 니모들이 자기 집처럼 말미잘처럼 여기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이제 건드리면은 이렇게 가죽처럼 네. 밋밋하게 돼버리거든요. 이 폴립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레더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큰 모체를 이런 모체를 분식을 해서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얘들이 자라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커지는 거예요. 약간 상업적인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요 지금 이 프렉이라고 하나? 이 네. 지금 이거 하나에 대략 얼마치가 들어있어요? 글쎄요. 뭐 보통 이런 것들이 하나에 팔리는 것들이 뭐 한 3만원 정도 선? 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그런 기준으로 따져서 네. 그 이게 요 안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게 한 와. 이거 하나에 2천만 원 넘게 돼요. 그렇죠. 소비자를 가지고 따지면은 그렇다고 봐요. 와, 그렇게 됐다요. 그럼 일단, 아, 엄청. 그럼 여기만 해도 지금 억대가 넘어가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모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건 다 손바닥만 해가지고 너나도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잘 찾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소비자들이 얘들도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얘들도 뼈대들이 계속 자라면서 증식을 합니다. 여러분, 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역시 알면 알수록 놀라운 생물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산호가 있었는데 모체에서 분식을 해서 전국의 수족관으로 납품을 나간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산호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산호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러 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간에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뷔페식으로 조금씩 분식을 해서 키우게 되면 원하는 종류의 산호를 다양하게 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산호가 있어서 일일이 하나씩 설명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산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기가 큰 모체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모체를 분식을 못하는 종은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산호들이 물고기의 배설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순환 사이클이 또 형성이 된다고 하네요.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산호들이 물 속에서 적응을 하면 말랑말랑하지만 건드리거나 물 밖으로 꺼내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핀셋으로 설명해 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산호와 어우러져서 마치 보석상이 보석을 설명해 주는 느낌까지 납니다. 80만 유튜버 다흥님과 함께 해수생물 콘텐츠를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는 해수 쪽도 심심치 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콘텐츠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재미있는 영상 보여드리는 물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 번하세요. 물보.